1년 365일 밤 12시까지 영유아 진료를 볼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은 인천에서 4곳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영유아 비율이 높은 송도 국제도시 등에선 운영되고 있지 않아 여전히 태부족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필수 의료 확대를 위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밤 12시까지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인천에선 모두 4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구 검단과 청라, 중구 영종 등 주로 신도시와 같은 유소년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위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구의 경우 인천에서 유소년 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아직까지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없습니다. 이유는 지정 조건 때문이 큽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우선 병원이 원할 경우 지정되는데 진료 의사가 2명 이상인 병원에 365일 밤 12시까지 운영해야 해 운영비와 인건비 등 부담이 커 신청하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달빛 어린이 병원 모집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밤에 운영하는 거라서 하고 또 공휴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운영해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은 우선 의료 수가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대 정원도 논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거와 함께 같이 논의돼야 될 부분이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부분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적정 수가가 됐을 때그 안정적으로 그 전문 의료 인력이 확보가 될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필수 의료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이며 연수구에서도 지정을 원하는 병원이 있어 올해 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